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밤사이 1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성림침례교회 관련 2명과 서울 강서구 204번째 접촉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선 장성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80대 환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천에서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하는 등 모두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첫 주말, 광주 도심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PC방과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시설이 폐쇄되고 거리 곳곳은 텅 비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PC방.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북적거려야 할 PC방이지만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시설을 임시 폐쇄한다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PC방 업주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수입이 있어야지 이거 지출도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데 수입이 당장 막혀버린 상황이니까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고 힘든 상황이죠. 며칠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검도관도 그리고 노래방도 문이 닫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사실상 3단계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주말 행정명령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저희 시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주의 한 교회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 60여 명의 신도가 모여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일부 교회에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오늘 고발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하 목욕탕과 사우나에만 적용했던 집합금지 명령을 방역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해 지상의 동종시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 지역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의 유흥주점과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은 물론 오락실,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시설도 오늘 자정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키즈카페와 소규모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고발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방역에 지장을 줄 경우 구상권 청구도 이뤄집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신한 임자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그 부인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지역의 섬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관광객의 섬 출입 통제라는 특단의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신한 임자도의 한 교회 목사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지인 등과 함께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사의 부인도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일 11시 40분경 양성으로 판정되어 강진의료원에 이송 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무증상 상태입니다. 다행히 목사 그리고 목사 부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마을 주민 등 28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신안군은 이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확진자 이동 동선을 따라 교회와 매표소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전남에서도 광화문 집회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광화문 집회 전남 지역 참석자 400여 명 가운데 104명은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완도군은 청산도와 노화도, 보길도 등 일부 섬의 외지인 방문을 다음 달 6일까지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완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는데 지난 27일 청산도에 사는 80대 부부가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거주하는 마을 전체와 여객선과 노점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완도와 신안 섬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연락이 두절됐던 29명에 대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지역에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222명 가운데 연락이 두절됐던 29명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5선의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제4차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 투표 결과 총 득표율 60.7%를 얻은 이 의원이 신임 당대표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21.3%, 박주민 후보는 17.8%를 얻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8명의 후보 중 광주 서구을의 양향자 의원 등 5명이 당선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지역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지역 77개 읍면 동사무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